자, 요거를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. 다큐먼트. 이렇게. jQuery를 쓰기 싫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다가 HTML.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런 느낌으로. 저는 참고로 이제 바닐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일단은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엔드 입장에서 그냥 크게 생각 많이 안 해도 되는 jQuery로 하겠습니다. 됐어요.